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저와 함께 이 난세를 분장하시죠. 나보고 불편하라고? 이 세상에 나를 막을 자가 있을까? 무장 중에 한 명의 장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준 무장들의 능력이 매우 출중하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난세 강림, 군만 안무의 난세입니다. 주공은 이 시대를 평정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인물입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대장부는 신의에 살고 신의에 죽는다. 나 백마장군, 나와 함께 돌격하라.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황천은 이렇게 사라지는가?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요? 천하를 통일하여 폐업을 이루고 모든 백성을 난세에서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 터이니 주공은 한황실이 있는 낙양으로 이동하십시오. 잠시만요. 좌자노선님. 주공님, 주공님, 여기, 여기에요. 주공님, 오른쪽 위를 클릭하면 인물을... 어딜 그렇게 보세요? 여기... 우선 전방에 적군이 다가왔으니 전투가 끝나고 다른 것도 설명해드릴게요. 저의 안내에 따라... 주공님? 오른쪽 위를 앞쪽에 적군의 본진이 있어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공님, 부대 앞쪽을 클릭하면 주공님 주공님, 무장의 특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주공님, 왼쪽 위를 클릭하여 무장을 교체해보세요. 전장에서 승리의 선율을 이끌어내겠다. 주공님, 군위병을 먼저 격파해야 저... 주공님, 집결을 이... 진영 집결. 주공님, 아군이 승리했어요. 승리 후 전리품을 잊지 마세요. 주공님, 방금 전투를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에 장비가 있어요. 장착해보세요. 주공님, 주공님, 장... 주공님, 전투를 지휘하는 데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적군의 적장만 처치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공님, 전투 시 별의 획득 조건인 옆... 주공님, 전력을 높이면 우보를 더 쉽게 처치할 수 있어요. 주공님, 전투...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주공님,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더... 주공님! 사력을 다해라! 우리들은 질 수 없다! 주공님, 새로운 무장을 획득하였어요. 획득한 무... 주공님, 집결을 활용하며 주공님, 앞쪽에 적군이 나타 주공님, 집결을 이용 진영 집결 주공님, 책사와 군 주공님, 부대 진영 집결